됐다. 해적선 하나 더 왔네? 또 저건 뭔 일이야? 없고. 야, 뭔 노예가 하나도 없어. 모두 깔고 난 다음부터 노예를 본 적이 없어. 새벽에 갑사를 뵙고 싶다고? 어, 보세요. 찾아가서 보면 됩니다. 열심히 노가다. 조각상 10개 다 채웠고, 아름다움 하나 추가하고, 비버대 등장. 와, 이거 사냥해서 팔면은 돈 되겠다, 이거. 물량이 어마어마하네. 습격잼. 밤에는 천천히 좀 빨리 떨어지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여기를 싹 다 밀어버릴 때가 되네요. 밀어버리자고, 그냥. 깨끗하게. 중간중간만 제외해주면 되겠지? 기둥으로 쓸 때만. 어,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이러면 무너지진 않을 거고. 어, 됐네. 새벽 역시 공포게임 바라는 것도 많다. 자, 해적상선 떠났고, 어, 싹 다 여길 밀어버리자고. 야, 베이스. 언제 다 지을라나? 여기를 일단은 겹쳐서 증기발전 지으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내서 어, 포탑을 지으면 되고. 카메라 마키오테 열 마시며 비행왕국이 망하게 기원한다? 헤헤이. 이걸 악물고 해야겠구만. 어, 절대로 아마 이걸 악물고 해야겠는데. 병충이, 아, 딱, 뭐야, 이거? 예헤이. 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 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네요. 야, 병충해라니. 끝내줍니다. 어, 어떻게, 병충해 이제 세 번 걸렸나, 이때까지? 플레이하면서. 어마어마한데? 어, 뭔 놈의 병충해를 걸려? 어, 스나이퍼님의 저주는 병충해를 피를 입혔다. 어, 갑자기 뜬금없는 병충해가 생기네요. 아, 채소를 많이 키워서, 이게 채소야? 감자, 벼, 그리고 목화, 딸기, 그리고 홉 까지 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소나무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소원은 리몰드 엔딩? 어, 배드 엔딩. 배드 엔딩 잼. 작물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적당하더라고. 옥수수, 벼, 딸기, 악마가닥은 뭐야? 이거 갖고 요, 뭐냐? 이거 뭐 하는, 어디다서 처먹는 거야, 이거? 악마가닥은, 아, 옷 만들 때 쓴다고? 어허. 악마가닥은 옷 만들 때 쓴다네요. 자, 일단은 베이스를 빡시게 굴리자! 자꾸 방송 시간 안 지키, 악량했으면 자꾸 성공함! 자꾸 성공함, 개이득. 악마가닥이 엄청 비싸요. 그럼 저거를 재배할까? 비싸다 하면 또 키워야지. 비싸다 하면 키워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악마 가닥을 한번 재배를 해볼까? 키울까? 개인적으로 이번 지역에 산이 없어서 광물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덕을 밀고 있어요. 언덕을 통째로 밀고 있어요. 특히 만들어서 팔면은 또 쓸만합니까? 아, 그래요? 어, 안 그래도 지금 여기 광물이 부족해서 통째로 밀어버리고 있어. 전파란 벽이 나왔다. 그리고 이국상인한테 줄 어, 조각상도 준비해놨습니다. 어, 이거 팔라고. 이것도 뭐야? 왜 갑자기 이게 나오고 난리야? 채광 밀어버렸? 아름다움 40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써야지. 좋은 건 우리 쓰고 어, 나쁜 거 팔아야지. 아름다움 40. 야, 능력으로는 너 더 좋은 거 못 만들겠지? 예술이 7밖에 안 되네. 이런 쓸모없는. 보자, 연구.
그리고 야간 없냐? 야간 없냐? 4고 7이고 됐네. 7 잘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만 더 좀 더 열심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노동 산 하나를 밀어버리는 마술. 그 할아버지 예술이 17이었어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원저대상선 도착. 야가 또 말도 잘한다며. 사교가 14를 자랑합니다. 무역선 대인소 벽돌 메데시 가죽 팔고 사람 가죽 팔고 인육 유일하게 돈 되는 인육 인육 팔고 거브라 팔고 다 팔 거 없나? 홉 홉은 얼마 안 되네. 간단한 음식 음식 장사 팔아먹어야죠. 됐고 맥주 이제 맥주 만들어야겠다 빨리. 메레주를 만들어야 메레주. 빨리 맥주 만들어서 팔아먹어야겠네요. 인류쇼프 양조대 강철하고 통나무가 필요하네. 건설각입니다. 전력 전선 쭉 연결.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돌려야 되지. 전력을 지열발전기 이만큼 정도 차지하니까 이거 밀고 그 다음에 이거 해체 비버요. 아이 뭐 나무 저거 잡아먹어 상관없어. 솔직히 나무를 잡아먹어 상관없는게 우리는 베이스 내에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뭐 비버 저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 먹으라 그래. 자도 먹고 살아야지. 굳이 자들이 먹는다 한들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 놔두는 거죠 그냥. 자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아도 우리는 뭐 크나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 연결 일단은 또 통나무 벽으로 이어주고 영양간식 영양간식 밥도둑 밥조둑잼. 일단 베이스를 좀 확장하고 일단은 이거부터 밀게요. 지금 제일 첫번째는 이 언덕 밀고 강철 다 들고와서 그 다음에 또 이 언덕 밀고 고대 던전 열어서 놀고 뭐 이럴겁니다. 강철을 싸그리 다 끌고와서 건물 짓고. 아이 바쁘다. 서둘러라. 여유롭게 순대국을 위한 비행하기 화재를 불타길 기다리고 있다. 그렇구만. 어쩌면 그것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요. 대리석 갖고 만들까? 벽돌 되자. 벽돌 장애는 없으신가 우리? 야 강철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우리 집 앞까지 왔네요. 뭐가 이래 많아? 이거 다 밀면은 충분히 짓고도 남네. 이 집이요. 이거 나무인데 갈가먹으면 전반을 박멸할 겁니다. 끝을 볼 거야. 만약에 우리 베이스를 건드린다. 끝을 볼 겁니다. 이 게임에 더 이상 비버는 못 보게 만들어줄 거야. 당연히 전쟁이죠. 그거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해체하고. 신처츠가 내구도 다해서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다고? 뭐, 저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입어. 많잖아. 굉장히 많을텐데. 예.
제명이 되었어요. 개기다가 제명이 되었어요. 개기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언제 내가 요즘 너무 착하게 살아가고 이 양반들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까먹은 것 같은데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치셨어요? 보셨나? 내가 누구였습니까? 어디서 지금 숙청 당하려고 발악을 해? 태어나면 못 들어옵니다. 그냥 오늘 방송 쫑이에요, 제 양반은. 오늘 안에는 그냥 못 들어옵니다. 볼일 없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걸 듣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누군데?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불안한 상태에는 그냥 찌질이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렇게 꼼지락 끌었다 없어집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훈, 개기지 말자. 개기지 말자. 개기해봐야 좋을 건 없어. 보자. 대체 유튜브 뭐냐, 아프리카노 수입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 어디서 지금 막 이거 리방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리방을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우린 잊고 있었다. 우리의 BCA가 누군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스토당토하게 어디서 개기고 있어? 개기면 그냥 목 덩랑 날아가는 겁니다. 이지하시길 GMJ5공화국.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 소리까지 들어가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네. 아따. 오랜만에 날려보는구만. 참 이런 감정은 또 오랜만이네. 어지간해서는 이런 짓 안 해. 지금 개가 천선을 한 사람한테 다시 성격을 다시 되돌리고 계셔. 개가 천선한 사람 건드리지 맙시다. 왜 자꾸 나는 개가 천선을 했는데 옛날로 돌리는 거야. 쓸데없이 옮겨! 오늘 운반하라. 전에 있던 기지가 이제 새로운 모드를 깔면서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모드는 이 고급 형태양등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24시간 재배가 가능하지요. 24시간 성장을 계속해요. 계속 공인 해제 블랙리스크 10개 이상. 지금 블랙리스트 중에는 제 실친이 많고요. 실친들이 와서 개기다가 작살난 경우가 천지고, 일반 중에는 거의 없어요. 일반은 아예 없나? 아마 아예 없을 거야. 실친이 거의 대부분이야. 와서 개기다가 작살나고, 개기다가 작살나고. 10명 중에 9명이 실친이고, 한 명은 그때 핫이슈 받았을 때 어그로 일배충 하나 작살낸 적 있고, 그 외에는 없어. 제 블랙리스트에는 일반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진짜 인간 아닌 놈들만 갖다 넣는 거예요. 짐승 종합 선물 세트라고 들어보셨나? 우정 깨졌나요? 우정 깨지고 나버린 건 없어요. 저희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별을 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제가 이제 공과 사는 확실히 구별하는 사람이라서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도 풀어줄 생각은 없어. 안 그래도 카드라고 만나갖고 이제 먹을 뭐 음식 좀 먹으면 얘기하면은 야 언제 풀어줄 거냐, 야 닥쳐 넌 풀어줄 생각이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는 이제 그냥 연구벤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얼마나 재밌잖아? 허울하게 블랙 풀어달라. 블랙 풀어달라고는 언제 풀어줄 거야 묻긴 해요. 저가 너는 그냥 연구 블랙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디를 그냥 새로 파든지 아니면은 니가 별풍선을 20만개를 쏘지 않는 이상 내가 풀어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폭염 들어왔네요. 지금부터 좀 버티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폭염입니다. 여기가 폭염인 좀 많이 올라가요. 상당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걸 풀로 돌리고 있는데도 좀 한계가 좀 있긴 하네. 20망에 써든지 새 아이디 만들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그러니까 아이디는 10개인데 동일 인물이 3명이야. 3명 다 어그로 끌고 정지당해 그냥.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디는 10개인데 3명이 동일 인물이야. 똑같은 놈이 똑같은 놈.
2000만원 잼. 뭐야 이거? 일식. 일식 하루는 버틸 수 있지 않나? 아, 굳이 못 버틸 건 없구나. 굳이 또 못 버틸 건 없네요. 보자, 재배구요. 지붕 없는구요, 해제. 지붕 없음 43도, 불안하는 게 다행이다. 전력이 4000 와르가 넘죠. 아, 지금 지열 발전기를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지열 발전기 두 개면은 어지간하면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그냥. 고급형 전력. 현관등.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스탠드. 재료비가 좀 많이 드네. 이거 채굴 다 하고, 이거 제대적으로 한번 들고 오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명. 현재, 일곱 명.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냉장고 너무 덥다고? 냉장고가 11도네? 왜 다 그래? 냉장고가 미쳤나 본데 지금. 잠시만요. 에헤, 냉장고가 와있다고야? 저기요, 냉장고가 지금 가셨거든요. 지금 맛이 냉장고 13도. 3일밖에 보관이 안돼. 빨리 들고 가면 안돼. 이거 냉방이 더 찍어내. 이거 아주 그냥 불타올라 보자. 그냥 움직여. 강철을 조달하라. 마이너스 270도. 됐어. 실내 14도. 현재 밖에가 41도네. 야, 버텨야 된다 이거는. 이게 지금 철벽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철벽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실내 7도, 34도, 5도. 더 떨자야 돼. 야, 지금 이게 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떨어지냐? 실내가 34도고 폭염상태. 이제 떨어진다. 됐네, 됐네. 일단 이번 폭염 지나가면 여기를 전부 다 철로 도배를 해놔야겠다. 장난이 아니라 그냥 여기 도배를 해놔야겠어. 그래야 좀 돌아가겠다. 잘 돌아가네요. 일시 끝! 이제부터 전력이 찹니다. 전력이 차는 건가? 아니면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딱 맞는 건가? 실내 폭염 4도. 와, 실내가 47도야? 실내 5도. 야, 점차 더워진다. 이게 지금 강철벽이 아니라서 그런가? 원래 했던 거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에어컨을 8대를 돌려야 돼? 아, 딱 맞아요. 여기 지열발전 두 개 꼽아놓으니까 딱 맞네. 괜찮네. 근데 냉장고가 안 뜨거워져 지금. 철벽으로 해야 되나? 냉장고 0도. 밖에가 34도. 30대도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이거. 신명나게 돌아오고 있을텐데. 뭐가 문제일까? 워십시티어요? 워십시티어는 일단 두고 봅시다. 태양광 지문을 치우자고? 아니 그럼 이게 터져버려요. 축전기가 펑 터집니다. 시티어는 일단 보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다른 게임에 지금 나온다 그래갖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맥주가 제법 되고, 그리고 이제 소형 조각상. 보자, 나무 짧은 식당. 밖에 하나 더 하면 되고. 박격포, 동명, 대물포탑, 레이저포탑, 전차포탑. 야, 연구할 거 왜 이래 많냐, 오늘. 와등은 뭐야? 3m 크기의 와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실내 6도, 음식 3.1까지 보관 가능. 에어컨 더 달아야 되나? 내년에 제가 하나 환장할 만한 게임이 나온다요. 진짜 미칠 것 같아. 제가 안 그래도 백게임을 좋아하는데 해적 게임이 나온다네. 어? 미친 듯이 해야지. 미친 듯이. 어? 기대가 됩니다. 새로 시작했네. 모드를 새로 깔아갖고 했는데 모드가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모드가 호환이 안 돼. 부스. 그래가 이제 또 새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면 되네. 강철 운반하고 여기 일단 다 강철벽으로 그리고 강철문으로 강철로 이제 다 바꿀 거예요. 여기 진짜 강철이 없다. 강철이 대리석은 많은데 강철이 없네요. 야 조각상 진짜 엄청 만들었다. 얼마나야 이거? 99원밖에 안 하네. 이제 뭐 좀 큰 걸 하나 만들어봐야 되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던지 막 은금으로 만들던지 막 이래야 되나? 폭염 끝! 몇 도까지 떨어지나 궁금하기도 하고. 에어컨을 8대 돌려야겠다. 냉동고. 어제라 그랬었지 냉동고에는 여러가지가 돌아갑니다. 지금 하나 몇 개 있지? 4개 있지. 70개, 100개, 115개니까 20블럭인가? 20블럭인가? 여기는 전부 다 갈 수 있네. 아, 이걸 갈까? 일단은 해체. 해체하고 강철벽으로 일단 다 고칠 겁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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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온도, 예, 열기 나, 열기. 됐고 건설 시작. 실내 13도. 밖에 뭐 시원하니 괜찮네. 그래도 빨리 하자고. 마지막 하나. 한 개. 야 한 개. 괜찮나? 작업소 세 개. 왜 저걸 건설을 안 할까? 돌로 만들면은 많이 쳐져요. 아 그래요? 돌이 아니라 철 아니에요? 여긴 돌은 없는데 벽돌밖에 없을텐데. 야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가네. 와 무이상서 나왔고 구역에 지붕 없는 구역을 확장. 와 이거는 냉방기 8대 한 3개만 돌려도 될 것 같네. 마이너스 27도. 영하 27도네요 현재. 이몰드가 모드가 새로 나왔어요. 모드가 뭐 여러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드 플레이하고 있어요. 모드가 이제 이거 고급형 태양등이라고. 그러니까 범위가 큰 태양등이 나왔어요. 훨씬 더 작물 키우기가 좋아졌습니다. 극지방 온도야. 그리고 이제 벙커 파헤새벽. 벙커 일명 벙커. 이번에는 다른 부족과 잘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어제 이제 크나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호관계를 지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역이요? 팔게 있나? 우리가 팔게 있어? 없지 않나? 보자. 간단 음식 한 100개 정도 팔고. 음식 100개. 맥주 다 팔고 금 다 팔고. 보자 원숭이 가죠. 전파랑 벽돌 필요 없고 호 필요 없고 끝. 근데 왜 자꾸 은은 저기 떨어지는 걸까? 정말 의문이다. 할 때마다 일일 가져와야 돼. 자 은을 베이스로
현재 지금 돈이 3천원 정도 있나? 한 3천원 정도 있는 것 같네요. 3천원 정도. 여기 창고를 한 칸 더 늘리고. 야는 뭐해? 아, 별을 구경하고 있어. 됐네요. 캐릭터 아이콘 같은 거 적어도 모드. 어떤 아이콘이요? 아, 이거요. 위에 이거. 아, 이것도 모드입니다. 그냥 우호도 지원조중에 동맹으로 와서 둘이 싸워서 쇼크몬에 전부 다 포섭. 아, 괜찮은데? 어, 그거 괜찮네. 이거, 이거 위에는, 위에 건 인터페이스 모드라고, 인터페이스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모드예요. 방선, 고급 형화 등. 보자, 전력. 뭐 없나? 와등이다. 아, 이게 그거구나. 가로등. 아, 가로등이구나. 고급형 전등. 이건 어디다 쓰는 거래? 일단은 여기 언덕 하나를 밀었는데도 철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또 한번 신변하게 또 한번 옮겨야 되나? 언제나 그랬듯이 운반은 제일 첫 번째. 채광과 재배도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 지붕에 붙이는 거 동그란 전등이라고? 아, 저게 효율성이 좋다네? 무기 상인, 원자재 상인. 조리대를 늘리자. 어, 조리대를 조금 더. 90개? 아니야. 채광을 여기를 밀어버리고. 이것도 밀까? 어, 철이 이 언덕에도 좀 있네. 어, 이것도 밀어버리자. 어, 저것도 밀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광산이 아니라서 플라스틸이 나오질 않네. 준대세 로봇 연구 나왔을 로봇 연구는 나왔을 텐데 운이 안 좋으신가? 로봇 연구요? 로봇 연구는 뭐야? 로봇 연구는 뭐던데? 어, 저는 지금 로봇 연구에 안 깔려있을 텐데 아마. 어, 인지가 모자랍니다. 일꾼이 부족해요. 로봇 그 만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는 그건 모드야. 어떤 로봇 연구를 얘기하는 거야? 아, 로봇도 아수설. 아, 그거는 그게 아니야. 이름이 다른 거예요. 기계 가공이야, 기계 가공. 어, 기계 가공이야. 나 뭔가 했네. 아, 로봇 연구 아니고 기계 가공입니다. 아, 다른 거예요. 고된 유적지를 철거해서 들고 오자고. 그 정확한 이름을 알아오세요. 도대체 뭐지? 뭐라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영광은 이거 대량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고대인 끼우면 다 죽는 거라고? 고대인 그렇게 세진도 않아. 할만해? 오우, 불났다. 근데 우리가 좀 너무 여기다 베이스를 잡았나? 대리석 벽돌. 자, 철을 캐고 벽만 철거하자고? 그럴까? 안에 일단 10중 8구 고대인 있고, 여기도 고대인 있고. 뭐야? 야야야, 비상. 긴급 군사 지원, 빨리.
모든 지원군 다 불러와 빨리. 왓다빡. 자, 현재 전 지원군이 소집되었습니다. 굳이 근데 얘 적진 나가야 되나? 초전자창 발사기? 지원군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네. 일단 야간 열로 안 쳐도는 게 다행이다. 지옥 화염포래. 싸우다. 현재 지원군을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다 불렀습니다. 야, 전쟁터, 전쟁터. 복면자실 열어주라고. 얘가 미신이지 같은데. 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풍뎅이! 현재 풍뎅이 터지고 난리 났습니다. 왜 저걸 열자 그런 거야? 여기 안에 풍뎅인 걸 뻔히 아는데. 아니 정말 언제 죽는 거야? 병사들 나왔고. 야, 거의 서든어택 수준인데. 야, 지원군 더 불러야 되겠는데. 한둘로는 안 되겠어 지금. 아니 저거 제압을 못했어. 말을 계속해서 계속 부르자. 지원 요청을 지금 수도 없이 해야 될 판이야. 매우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됐어. 야, 아군을 몇 개나 불렀는데 지금 저거 지금 처리가 하나 안 돼? 잡았나? 전멸이가. 와. 베이스 전멸. 이건 뭔 상황이지 도대체? 최종 마우선 뚫리기 직전인데? 전마 제압될 때까지 밖으로 못 나가. 와, 핵이득! 야, 위치 진짜 세다. 여기 지금 주원 병력이 얼마나 온 줄 아세요? 20명. 20명인데 저거 하나를 못 잡아.
모자 왔어. 와. 저 뭐하는 놈이래? 배틀 크루저입니까 제가? 거의 배틀 크루저급인데? 너무 사기야 저건. 무슨 죽지 않는 병사도 아니고. 와 드디어 잡았다. 지원에 지원으로 교교 잡았어. 야 유정 열고 지금 지원금 부르고 개판 나왔습니다. 총 지원이 왔어 지금.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거의 한 30명 가까이 왔다. 전쟁터 전쟁터. 개인적으로 아주 인육이 넘쳐날 것 같아요. 안그래도 안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피해가 좀 있어갖고 괜찮을라나. 야 지원부대가 몇 명이나 온거야 도대체. 야 다친 아들 수고해가자. 죽었네. 지금 내가 건질 수 있는게 있나? 다 지금 불바다가 돼갖고. 동맹군이 불은 안 꺼주네요. 불도 좀 꺼주지 웬만하면. 포획을 하고 변호사 수배 남성 보병대. 혹시나 또 적대로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 됐어. 아 이래 하면 되네. 말로 바꾸면 되네. 말로 바꾸면 돼. 말 해갖고 이제 바꾸면 돼. 말의 힘이야 말의 힘. 진짜 여기는 뭐가 엄청나게 많은데? 시체 봐. 와 외지인들이 이제 떠나네요. 떠날 때도 됐지. 음식 야 돈 또 들고 왔고 시체는 그냥 넘치고 원총에다가 칸도 살아있네. 저것도 수고해와야겠는데. 어 저거 수고해오고 또 말의 힘을 쓰자고. 야 이렇게 늘리면 되네. 야 병사를 무한증식이 가능하겠는데. 칸토를 데려오면은 110중 팔고 또 아들이 열 받아서 또 총질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꼬시면 돼. 말의 힘으로. 야는 그냥 24시간 여 대기해 그냥. 말을 해야 돼. 이제 넣는 순간 바로 전화해야 돼요. 보자 칸토. 청색 사람 전화해서 이득을 좀 보고. 야 이렇게 써먹으면 되네. 좋아요 좋아요. 숙교금 무한 지원하면 되겠다 이제. 뭐가 상당히 많이 죽었네. 정말 상당히 많이 죽었다. 자 됐고 야들을 전부 다 꼬시자고. 포섭에 다 씁시다. 야들은 진짜 좀 좋거든요. 야들은
어 장난 아니야 야들 스탯이. 어, 전투 유닛들이기 때문에 난리나. 야들 꼬시면 우리 대박난다. 어, 금방 이거 복구해. 이거 하나 더 있네. 아 이것도 하나 더 계시네. 야 준비해. 야 너 어디 쪽 사람이야? 어 변호사 마을. 오케이 변호사 마을 갑시다. 어 또 변호사 마을 친구 좋아요. 자 빨리 주워와 변호사. 캡! 어 주워서 어, 따건지면 또 적재로 바뀌거든요. 또 말을 해서 뺏어야 돼. 자 변호사 말 연락해서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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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득! 역으로 이용잼. 자 이러면 이제 진짜 무한증식 가능하다 이거. 어 장난 아니라 이거 진짜 무한증식 가능하다. 사람 수를 몇십 명까지 막 늘릴 수 있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무기? 야 무기 밖에 천지야. 이게 뭐야 이거. 변호사 광란이란데? 잡자. 잡으면 되는 부분 아닌가? 이만 야가 맛이 갔으니까 야는 잡아도 문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야는 죽여도 문제가 없잖아. 어차피 맛이 가는데. 죽여도 돼. 원래 야매로 얘를 막 죽이는 거야. 됐어. 자 현재 어 포로 수용소가 지금 넘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신속하게 꼬시면 되나? 자 신속하게 이제 꼬셔보자고. 어 3명이에요. 약초수 출물 40만개 어 치료하고. 30명이 문제가 아니야. 3,40명이 충분히 가능했어. 포라면 죽었네요. 아 죽어도 돼. 죽으면 또 썼는데. 야 방탄복도 있고 여기 근처에 천지야 지금 아이템이. 이제 별의별 템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자고 싸운다. 이제 별의별 템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은 템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엄청 죽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어, 싹 걷어서 이것도 제가 쓰는 거죠. 좋아요. 위에 사람 뜨는 거는 그 모드입니다. 모드를 까셔야 돼요. 얼마나 있는게 많을까. 지원은 한 3,40명이 왔으니까. 야 그래도 도와준 오네. 감동했는데. 무기가 별로라서 그렇지. 설득 확률 36% 금방 꼬시겠다. 야 이게 40일 야들 몇 명만 꼬시면 이제 베이스 정상화되고. 어 우리가 아까 7명인데 하나 죽었어요. 아까 그 전투로 어, 전투 아닌 전투로 하나 죽어갖고 우리도 지금 좀 이득을 좀 봐야 돼. 안 그래도 정한되면은 어? 사람 결제하지 뭐. 사람 결제 사람 사고파고 합시다. 코브라 복수 죽을거고. 야 아이템 봐. 와 이건 어마어마하다. 자 방탄복 입고. 심각한 질병? 치료 안되나? 치료 되지 않나? 어, 약이고 뭐고 다 줘 그냥. 다 줘. 허 야들은 우리 일용한 어, 병사들이기 때문에 어 곱게 캐야 돼. 보자. 음식이 160개. 야 전심한 시체 금 뭐 난리난다. 인육 600개 되었어요. 와 인육이 960개가 됐네. 야 근데 아직도 주변에 시체가 넘쳐요 지금. 어 사이더 이거 들고 와서 이거 해체해야지. 어 사이더도 이거 돈이 되니까 좋아요. 어 사이더 사이들 들고 와서 해체하고. 아까 그 메카 그 리바는 죽은 것 같은데 보니까. 어, 리바는 죽은 것 같네요. 병충해 괜찮아 식량 많아. 자 인육이 1100개나 있네요. 이거 인육 장사해도 돈 되겠다. 이거 무역소 놈의 인육을 다 팔아버리자고. 설득 확률 36% 금방 꼬시겠네.
베이스를 보자. 나무 침대. 나무 침대에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확장을 좀 하고. 포서, 오케이. 하나 포서 뺐고, 하나 늘었습니다. 아싸, 한 개가 늘었다. 간수는 제거. 두 마리만 하고, 벌초. 야, 만능 일꾼이 하나 더 늘었어. 만능 일꾼 끝내주는 놈이 하나 늘었네. 좋아요. 예술이 14야? 크, 훌륭하네. 야, 이런 식으로 꼬시면은 진짜 10명, 20명은 금방 갔다. 아, 리버는 타버렸어요, 아까? 아, 그래, 불 타더라. 불이 막 타더라고. 어, 우리는 할 게 많습니다, 지금. 할 게 아주 많아요. 나무도 잘라야 되고, 어, 근처도 밀어야 되고. 할 거 천재야. 빨리 이것도 옮겨야 돼. 야, 근데 이거는 누가 옮기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부 다 저장고로 다 옮겨야 되는데. 어, 저것도 일이네. 어, 시체도 돈입니다. 어, 인육을 잘라 먹으면은 저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어요. 풍뎅이도 들고 와서 요리하고. 좋아, 좋아, 좋아. 계속, 계속 하자고. 오케이, 또 포섭. 또 한 명의 동료가 늘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 금방, 어, 동료 부자가 되겠는데. 어, 현재 8명. 좋아요. 마지막 한 명. 하면 좀 9명인가? 하나 남았지, 아직. 야도 이제 금방 넘어올 것 같다. 36%니까, 어, 금방 넘어올 것 같네요. 자, 8, 9. 교섭은 야만 하는 걸로. 야, 좋아, 좋아, 좋아. 잘 되고 있어. 이제 시체 같은 건 들고 와서 요리를 하면 돼. 들고 와서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템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어, 금도 막 생겨. 왠지 모르겠는데 막 금이 막 생겨. 어, 실내가 지금 마이너스 26도이기 때문에 시체가 썩을 일은 절대 없고. 또 하나 포섭. 야, 이거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불러야겠다. 어, 이거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불러야겠는데? 부를까? 진짜 불러? 그러니까 불러갖고 내가 잡고 하면 되잖아. 잡고 우리 꼬신 다음에 또 말해가 올리고. 아, 천천히 해도 돼요. 안 되는 거는 그냥 무덤 파도 다 넣어버리죠. 리몰드 빨리 스팀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팀으로 나오면은 스팀키 주겠죠, 아마? 정품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안 주면은 좀 그래. 주겠지. 아, 주면 그건 좀 아니야. 막 스팀 다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 그 죄인 눈도자 모으는 거, 모으는 일 하지 마셈. 아이, 그거 합시다. 그 양, 좀 이제 좀 적응됐잖아, 게임에. 어, 이제 그러면은 또 양아치 짓을 시작해야지. 원래 저는 야매 전공이, 야매 전공. 야매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야매로 처리를 하자고. 어, 죽여가 오면은 또 잡고 넘기고 해서 계속 늘리면 될 것 같다. 어, 무한대로. 어, 30, 14, 제일 싼 거 사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부금입니다. 어, 뭐 기부를 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뭐 더 비싼 거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뭐 굳이 뭐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나무문. 야, 이거 빨리 치워야겠네. 이거 빠르게 치워야겠는데. 이게 문이 열려갖고요 다 얼어 죽으려고 그래. 사람이 죽어도 이득인 전투에요. 지금 아이템 봐, 넘쳐. 장난이 아니라 넘쳐요. 템이 넘치고 있어 지금. 어, 넘치다 못해 흐르고 있다 지금. 일단 해체. 어, 저거 동면장치도 해체.
고대 유적 하나 더 있으려나? 일단 발굴은 다 해갖고 사람도 3명이나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정말 장난 아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용은 일단은 무역선업 다 팔고 이제 리버가 오면 이제 지원군 부르면 되니까 든든하네. 든든한 아군이 생겼어. 창작만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게 해줘야죠. 좀 더 편하게 무역선 등장. 팔 준비. 종기관총. 종기관총이 1,000원. 대전차포가 4,000원. 팔고 싶은데 팔 게 없네. 중기관총. 미니건 아니면 중기관총은 좀 사놔도 돼. 꽤나 이득이거든요 이런건. 네, 베이스를 진짜 저번처럼 엄청 크게 한번 지어볼까. 밴디 베이스. 그리고 이제 사람 10명 넘으면 이걸 한 번에 갈거예요. 이 언덕을 그냥 갈아버릴겁니다. 숙소도 하나 여기 지어야겠네. 우리 지원 부르면 되는데 무기 사지 말까요? 뭐 그럽시다. 뭐 포탄만, 제일 안전한 포탄만 몇개 지어놓고 그냥 쓰자고. 자, 건축 미안성 나무 소형 조각상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다른데 모으면은 라이프 드 마이 다른 그 방송으로 들어와요. 다른데 들어오면은 그거나 써야겠다. 이 조각상 팔고. 야, 근데 이건 진짜 야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기인 것 같아. 사기적인 기술이잖아. 사기인데 사기 기술이. 이제 야만 포섭 하면 되나? 아, 포섭 다 했지 이제. 부르자. 야, 손님 불러. 아이씨,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왜? 저체온증 가려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온도 끄고 연락을 때려. 야, 지원군 하나 부르고. 야, 양아치 짓을 시작한다. 지원군 하나 부르고 애들이 들어오면은 잡자고. 아, 턱 잘렸어요. 이건 뭐야? 가정부 동물의 외진이라. 저거를 먹을 걸로 쓰면 되겠다. 애들은 다섯 명이나 되네. 좀 많다. 애들은 좀 빡시고. 전마들 노립시다. 전마들. 적대 딱 해주면 애들 또 도와주겠지? 성공? 죽은 걸로는 그냥 신경도 안 쓰네. 야, 머리 맞추면 제압을 해, 제압을.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팔가 될 거야, 저거. 톡. 보관. 자, 새로운 동료를 얻었다. 야, 양아치인데, 양아치 이것. 양아치급인데. 잠마 가정부였나? 맞지? 자, 이제 마을로 해서 또 이제 또 우호관계 만들고. 야, 훌륭한데?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모두가 장땡이구만. 자, 최소 최대한 이거 살려내라. 어떻게든 살려내. 보자. 머리에 총상이 좀 있긴 한데, 아, 몰라. 명의가 투입해서 어쨌든 고쳐내, 이거. 살려내란 말이야. 이 아수를 살려냈! 꿀잼. 그래갖고, 한 3-40명 만들고, 여기를 거대 베이스로 짓자고. 정말 큰 거대 베이스로. 하고 매니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매니저 채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 감염.
일단 이걸 싹 다 갈아서 벽으로 쓰고 지금 있는 벽돌이 대리석 벽돌이지. 대리석 벽돌로 싸그리 모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대리석 하나 둘 셋 넷 대규모 공사 한번 하자고. 이제 슬슬 벽을 바꿀게요. 좀 쓸만한 벽으로. 자, 빨리 공사 끝마치자고. 야, 인육이 1400개 현재. 일단 이 공사만 끝나면은 원자의 상선 팔자. 대화 불가능. 다른 하나 어디가서 어디야 연락해서 인육을 싹 다 팔겠습니다. 그러나 14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석회암 별도 4람 가지고 180개 600원 벌써 600원 그리고 인육이 1400개. 아까 이제 대규모로 한번 전쟁이 터져갖고 인간 가족으로 파카 2개 만들듯. 아, 파카도 만들 수 있지. 맞네 됐어. 자, 팔았고 돈 돌았고요. 자, 신속하게 개발 빨리 끝내. 개발을 해야 끝내자고. 야, 빠르다. 빨리빨리 끝나네요. 아, 그래요? 1900원 엄청 벌었네요. 일단 이거 다 들고 와야 되고 그러면은 또 뭐 또 돈이 좀 되겠네. 야, 저거 언제 다 팔지? 이거 아직 못 팔았는데 이거. 저걸 언제 다 팔지? 1900원 인육만 해도 1900원 총이 아까에 들어오면 10명인가? 아, 나중에 외계인 떨어진 거 아니고서는 대규모 지원을 부르지 말자. 예, 수고하세요. 좋아. 뭐야, 습격이다. 뭐야, 이건? 뭔 베이스 안에 낙하를 해? 무장대도 몇 명이나 되지? 불 지른다. 고! 잡아. 아, 죽여보면 어떡해. 자, 일단 하나 또 포획. 하나가 늘었네요. 야는 살려낼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가는 죽어버렸어. 자, 됐고 해결했네요. 베이스 이제 한번 톡 건드리면 끝나지 않나? 건설 끝. 실내 현재 만 2도 치워야겠다. 와, 자리가 가득 차서 없어.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좋던데. 이모도 괜찮던데. 4인분의 간단한 음식 준비. 이거 괜찮더라고요. 한 번에 4개씩 음식을 만들